안녕하세요. 버럭여사입니다. 네, 오늘은요,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INTJ가 바라본 ENTP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온라인이었나요? 네, 거기서였겠죠? INTJ 사이코패스. 뭐 이런 제목을 봤어요. 내용은 보지 않아서, 뭐 내용은 모르겠지만, 약간 뭐 이렇게 낚는 제목으로 쓰셨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제가 그 글을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하지 않으셨을까 생각하는데, 너무 새롭다가 아니라, 이해가 간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뭐가 문제지? 도대체 나는 왜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감을 못하지? 공감을 못하는 것은 아닌데, 나는 왜 그게 즐겁지가 않지? 그리고 나는 왜 저걸 이렇게 견디기 어렵지?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어릴 적에는 이제 뭐 여느 아이들과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막 해질 때까지 놀고 막 밥 먹으러 와! 막 그래도 뭐 더 놀래요! 막 이랬던 기억이 나는데, 커가면서 또래 대다수의 이제 여자아이들이라든가 아니면 여성들과는 좀 다른 제 모습을 보면서 정말 굉장히 오랫동안 물론 제가 뭐 많이 살진 않았지만요. 꽤 오랫동안 제 자신이 주로 저 자신의 색깔을 나타내지 못하고 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을 들으면서 왜냐면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제가 관심 있는 이야기를 하면 제가 그런 말을 해보진 않았어도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말한 것, 대화 이런 걸 봐서 제가 원하는 거, 제가 관심 있는 분야를 말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어떻게 반응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숨기고 주로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약간 뭐 코미디언 같이 약간 개그맨처럼 이렇게 좀 같이 있을 때는 막 분위기를 이렇게 주도하고 저도 막 거기 되게 어울리는 사람인 것처럼 하다가 집에 와서는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저 혼자만의 세상에서 약간 고립된 그런 느낌으로 있었던 적이 굉장히 오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실 텐데 그냥 이렇게 재밌는 예를 하나 들자면 우리 이제 쇼핑을 간다 그러면 INTJ들한테 쇼핑은 그야말로 그냥 물건을 사가지고 오는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물론 INTJ라고 해서 다 이렇진 않겠죠. 이렇게 스펙트럼이 있으니까 좀 덜 하신 분도 계시고 더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뭐 쇼핑을 가고 싶다가 아니라 옷이 없어야죠. 입을 게 없어야죠. 분명히 없어야 돼요. 그래서 티가 하나 필요하다. 그러면 흰색 티. 뭐 프린트가 없어야 돼. 내지는 뭐 줄무늬 티 이런 식으로 대충 머릿속에 INTJ들은 항상 이렇게 계획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예산도 티니까 5,000원에서 10,000원 아니면 바지나 치마면 뭐 20,000원 이하. 이런 식으로 제 나름의 예산을 이렇게 딱 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는 곳도 INTJ들은 약간 좀 이제 외모라든가 꾸미는 거에 그렇게 막 이렇게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좀 저렴한 그런 데를 가서 여튼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막 이렇게 뒤져서 뭐가 나오면 제가 원하는 걸 나올 때까지 다른 걸 보는 게 아니죠. 이렇게 쇼핑을 하다 보면 여자분들은 막 다른 것도 보시고 막 이러는데 INTJ는 정말 레이더가 탁 이렇게 켜지면 그것을 향해서 이렇게 뚜뚜뚜뚜뚜 가다가 발견해서 그걸 이제 사서 제 그 예산 안에 들어오면 사가지고 집에 오는 거 그걸로 이제 모든 것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남성분들 쇼핑을 굉장히 피곤해 하시는 남성분들과 그런 부분이 굉장히 좀 동질감이 있는데 근데 여자들한테 쇼핑이라는 건 단순히 옷을 뭐 뭔가 사갖고 온다 그 이상의 것이잖아요. 쇼핑을 한다라는 것은 그날 하루를 정말 이제 레크레이션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하튼 못 모르고 처음에 그런 걸 잘 모르고 한번 따라갔었다가 어렸을 때 따라갔었다가 좀 된통 당한 경험이 있어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여자친구들이 쇼핑 간다 그러면 안 따라가고 그냥 이제 저 혼자서 하거나 이제 그렇게 하는데 근데 우리 여자들이 큰 걸 바라지 않잖아요. 보통 굉장히 이제 소소한 그런 걸 나눠주길 바라잖아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남자 여자에게 데이트할 때도 문제가 되는 게 뭐 큰 거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소소한 것을 같이 이제 여자들은 공유하고 싶어 하는데 남자들이 만약에 그런 걸 잘 힘들어한다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조금 이렇게 싸움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건 이제 INTJ의 이야기고요.
이 동영상은 사실 ENTP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ENTP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INTJ가 사이코패스 아니냐라는 어떤 오해를 받는 것처럼 ENTP들도 이제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을 제가 이제 자료를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저번 시간에 제가 ENTP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를 몇 가지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다소 긍정적인 그런 캐릭터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약간 부정적인 이미지를 한번 말씀드려보려고 해요. 제가 ENTP의 성향을 이렇게 쫙 정리해 놓은 걸 보면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이 바로 ADHD였거든요. ADHD의 뜻을 뭐 정확히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잘 몰라도 요즘에는 이렇게 뭐 매체를 통해서 워낙 많이 나오니까 너 ADHD냐? 뭐 이런 말 이렇게 농담처럼 워낙 많이 해서 아마 어떤 것인지 이제 어렴풋이라도 알고 계실 거예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라는 어떤 장애 이름이거든요. 근데 제가 굉장히 둘이 유사한 성향을 갖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저만의 어떤 그냥 생각인지, 아니면 어떤 저의 생각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가 있는지를 이렇게 찾아보게 됐죠. 그랬더니 제가 우리나라 자료는 아니고 이제 미국의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ENTP와 ADHD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한 논문들이 꽤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뭐 그걸 뭐 몇백 장이 된 거를 막다 찾아보고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축약해 놓은 결론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 ENTP를 가진 분들이 ADHD로 진단을 받을 확률이 다른 성격 타입에 비해 좀 높다고 나왔어요. 근데 그게 뭐 한두 명 차이다 그러면 이제 유의미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나오진 않았겠죠. 어느 정도 조금 차이가 확실히 좀 있다라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나왔겠죠. 물론 둘 사이에 과학적인 상관관계가 있느냐 전혀 없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이제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로 ADHD하고 ENTP는 전혀 다른 종류의 것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는데 왜 실제로 ENTP의 성향을 가진 분들이 ADHD로 진단받을 확률이 좀 다른 성향에 비해 높느냐. 그거 참좀 재밌는 연구 결과라는 제가 생각을 했거든요. 이건 서양의 결과인데, 우리나라도 아마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MBTI라는 이런 성향이 뭐 최근에 뭐 TV에 좀 나오고 뭐 그래서 사람들이 좀 보편화되기 시작했지. 뭐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아시지만, 굉장히 보편적인 그런 용어는 아니다 보니까, 서양에 비해서는 연구가 많지 않을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근데 서양에서도 ENTP라는 성향이 왜 ADHD로 진단을 받느냐 이거죠. 사람들이 봤을 때 ENTP를 가진 사람들이 너 한번 뭐 다른 애들보다 약간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너좀 이렇게 산만한 것 같아. 너 한번 받아봐. 아니면 누군가 그 ENTP의 성향을 가진 분을 병원으로 데리고 가서 진단을 받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 얘기는 서양 사람들이 봤을 때도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인종도 다양하고 다름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관용적이잖아요. 한국 사람들보다. 근데도 그 사람들이 봤을 때도 ENTP는 ADHD의 성향을 가진 것 같다. 혹은 잘 모르는 사람들이 봤을 때 뭔가 좀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실제로 둘 간의 상관관계가 없어도 일반 사람들이 봤을 때 ENTP는 성향의 한 종류가 아니라 우리 INTJ를 사이코패스라고 볼수 있는 것처럼 ENTP를 뭐 ADHD라는 병명, 그 장애, 병은 아니니까 장애는 모른다 하더라도 일종의 뭔가 그 의학적인 도움이 필요한 어떤 장애로 볼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다분히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물론 저희 INTJ도 ENTP처럼 약간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걸 못하죠. 그리고 기존의 질서에 굉장히 대항하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습, 잘못된 관습, 악습 이런 거 지키라고 하면 못 지키고요. 그다음에 복종하라고 하면 무조건 복종하라고 이런 것도 못 견뎌요. 그런데 아이들도 대놓고 싸울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이제 그런 것을 혼자 이제 뭐가 잘못됐을까 막 고찰하는 거에 많은 시간을 보내죠. 도대체 이 세상은 뭐가 잘못이지? 내가 뭐가 잘못됐나 하면서 뭔가 이게 안쪽으로 계속 고찰하는 쪽에 시간을 더 많이 보낸다면 ENTP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표현을 하죠.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내 뜻이 왜 옳은지, 당신이 무엇이 그런지를 관철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통하는 자리라면 다행이지만 만약에 어떤 조직 사회에서는 굉장히 미운 털이 박히기 쉽죠.
그리고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 조직 생활에서 ENTP들이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약이 많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이렇게 아이디어가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주제와 상관없어 보이는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이제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그것이 저번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변호사라든가 이런 특정, 말을 많이 해도 되는 직업에서는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은 데서는 이것이 굉장히 산만하다라고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이제 ENTP의 성향을 봤을 때, 물론 INTJ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라든가, 내 자신을 이렇게 피력하면 피력할수록 더 좋아지는 그런 직업을 선택하신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직업이 사실 많잖아요. 많죠? 그런 직업이 많아요. 대부분 이제 조직 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런 경우 ENTP는 굉장히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INTJ와 ENTP는 굉장히 다른 듯 하면서도 굉장히 또 이렇게 비슷한 그런 어려움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서 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몇 가지 캐릭터를 소개하면서 여자가 없었잖아요. 네. INTJ도 여자가 굉장히 퍼센테이지가 적고 실제로. 근데 INTJ는 I 때문에 우리가 여자든 남자든 말이 좀 적으면 뭐 과묵하나 보다. 남자는 과묵하네. 여자는 뭐 이렇게 좀 부끄러움이 많네. 그래서 이 조금 이게 고립되는 그런 성향이 도리어 한국에서는 이렇게 뭐랄까. 그걸 되게 막그 나쁘다라고 보지 않는 수도 있어요. 물론 좀 어울리질 못하네 뭐 이렇게 볼 수는 있지만, 근데 이제 E의 성향은 어떠냐면 내가 하고 싶은 말다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만약에 여자의 성향이 됐을 때 그것을 이제 미덕으로 보지 않는 경우가 제가 봤을 때는 서양도 서양이지만 동양에서는 그게 이제 더 컸으면 컸지 이렇게 적지는 않을 낮지는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낮지는 않다? 네, 이게 맞는 표현인가요? 네, 여하튼 그래서 INTJ만 제가 이제 힘든 줄 알았는데 ENTP를 공부하면서 ENTP도 뭐 만만치 않게 혹은 더 힘들 수 있는 성격이겠구나라고 이제 처음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그걸 한번 또이 ADHD의 연구 결과를 보면서 또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동영상을 끝으로 INTJ가 바라본 ENTP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뭐 미리 말씀드렸지만 다른 성향을 알게 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INTJ가 가지고 있는 독불장군 같은, 그리고 나 혼자 굉장히 독약청청, 혹은 나는 나 혼자 되게 잘났어, 이렇게 기가 되게 쉬운 성향이거든요, INTJ가. 근데 다른 성향을 보면서 아,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시야가 넓어졌다는 부분이 스스로가 굉장히 좀 이렇게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이 동영상을 보시는 다른 INTJ 분들도 그런 면에서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성향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성향이 또 있구나라는 것을 통해서 조금 위안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 동영상에서요, 또더 유익한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때까지 안녕히 계세요.